자,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뭐가 돌아왔냐? 자, 오늘은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카메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EOS 5D입니다. EOS 5D. 일단 이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풀프레임이에요. 일단 풀프레임이고 1280만 화소로 당시 2005년 8월 22일 날 발표됐는데 2005년도 당시 이제 풀프레임 치고는 굉장히 싸면서도 1280만 화소는 지금은 뭐 보통 2500만에서 5000만 사이 정도 보통 가지만은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디지털 카메라 중에 화소가 굉장히 높아서 초고화질이었고 거기다가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제 35mm 카메라 필름 카메라 기준으로 이제 프레임이 똑같은 판형이 똑같은 거죠. 화면 크기가 대단합니다. 아무튼 중급 혹은 고급기 거의 프로들 이제 고급 사용자하고 프로들을 위해서 거의 나왔던 카메라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괜찮았습니다. 지금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밀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풀프레임 중에는 제일 싸게 구할 수 있는 카메라가 돼가지고 원래 오두막이라고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메라 몇 번 해보신 사람들은 오두막이라고 오디 마크 2가 있는데 이 다음 버전인데 그거를 좀 사고 싶었으나 제가 그 돈도 별로 없어서 지금 제일 싼 거 이걸 샀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구한 가격은 한 15만원 15에서 25 사이면 충분히 구하고 남고요. 지금 저는 상태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박스를 좀 주신 거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건 거의 센세이션 했다 거의 혁명이었다. 이 카메라하고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EOS 1D 마크 2예요 이거는 세로 그립 일체형으로 굉장히 무겁고 방진 방습 하여튼 방적 그러니까 먼지하고 습기 이런 데 굉장히 강한 프로들이 쓰는 카메라 악조건에서도 이제 사용이 쉽고 사용이 잘 되고 이제 연사가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이거는 마크2고 마크1 이 앞버전이 나왔을 때 이제 사진사가 아니고 그 뭡니까 저 기자들 예. 프레스 시장이라 그러죠. 이제 인쇄물 그거를 찍는 사람들 이제 기자들이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널리 퍼져가지고 일단 디지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SLR 카메라가 캐논이 거의 이제 선점을 하게 되고 이미 너무 자리를 깊게 잡은 나머지 니콘이나 이런 다른 후발주자들 뭐 파나소닉 뭐 소니 등등 여러분 하여튼 네 그런 캐논의 아주 그러니까 초기에 거의 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데 아무튼 네, 풀프레임의 거의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가격이 초기 발매 가격이 300만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이거 1D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마 700에서 900만원 정도 발매됐던 말 그대로 이제 인쇄하는 그러니까 프레스물 신문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프로들이 쓰는 거였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끝까지 갔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00만원대 중반 정도 가격이었다. 그래서 풀프레임이고 사진도 잘 나오고 고화소에 뭐 지금도 뭐 사진 찍는데 거의 무리가 없는 괜찮은 풀프레임 입문용으로 중고로 굉장히 추천되는 물건입니다. 다만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15만원 주고 샀다 그랬는데 수리비가 한 45에서 60만원 정도 들 거예요. 만약에 깨지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낫습니다. 자 구성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처음 새거사도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보면. 자 측면 포트에 달아가지고 쓸 수 있는 AV 출력 케이블 이제 AV 단자 하나 있죠. 자 그리고 USB 미니 USB 타입 바로 본체랑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전원 케이블하고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 열이 나옵니다. 뭐 사용감은 뭐 다분하네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제 손끝에 보면 100에서 240V라고 적혀있죠. 프리볼트예요. 이건 해외에서도 마음대로 220 코드 이것만 바꾸면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논 뭐 충전기도 그렇고 소니도 얼추 그래요. 소니도 니콘은 제가 안 써봐서 뭐 딴 말은 못 드리겠네요. 스트랩 주셨는데 이거는 오디 자기 게 아니고 약간 좀 물 빠진 듯한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L3 스트랩이라 그래서 1D 시리즈 아마 제 생각에 구형 1D 같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네. 전화 온 게 아니고 알람이 울린 거예요. 소리가 나네. 네. 자 일단 스트랩 이거를 주셨고 그리고 배터리가 있는데 넉넉히 본체 안에도 들어있는데 배터리 4개나 주셨네요. 제가 이 배터리 들어가는 기종을 제가 안 쓰고 싶었는데
캐논 기종 중에 가장 많은 호환이 되는 배터리입니다. 이게 자 20D, 20D, 30D, 40D, 50D까지 이게 돼요. 중국 기종. 그리고 5D까지 이게 이 배터리가 다 들어가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입니다. 아마 카메라 배터리 중에 가장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배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미러리스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만 생각하니까 전기를 하도 먹어서 걔네들은. 자 봅시다. 미러리스가 전기를 많이 먹긴 많이 먹어요. 이거는 동영상 지원은 안 되는 모델이고 오직 카메라만. 이 5D의 다음 버전인 5D 마크 2가 이제 세계 최초로 DSLR 중에 동영상을 지원하는데 풀 HD 화면 아마 지원할 거예요. 화질이 이제 고급 렌즈, 비싼 이런 렌즈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줄 있는 애들이 굉장히 비싸요. 캐논 사용자들의 허세. 요즘은 이제 캐논 사용자가 이제 빠지고 있는 시장이라 저는 뭐 옛날 사람이라 캐논 바가 되죠. 뭐 사용 가이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이 렌즈 광고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사용 가이드랑 뭐 잡스 이런 거, 컴퓨터 연결하는 방법, 뭐 이건 뭡니까? 이거 액세서리, 링 마운트, 뭐 세로 그립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로 그립을 좋아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여기 주는 CD들 중에 왜 같은 걸, 아닌데 버전이 틀리구나. 원래 세 장 들어있어요 정상인데 이상하네. 한글 하나 들어있고 뭐 매뉴얼도 따로 있으니까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 빛 때문에 이상하게 되네요. 자, 여기 보면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라고 있어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 무엇이냐, DPP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그램이 여기 기본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포토샵이나 이런 거 뭐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좀 어둡게 이상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거를 써가지고 보정하는 버튼을 누르니까 알아서 색 보정을 했어요. 밝은 부분,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둘 다 각각 밝은 건 어둡게, 어두운 건 밝게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한 번 클릭으로 거의 못 쓰겠다, 너무 밝거나 어두워서 못 쓰겠다 싶은 사진을 살려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도 어떻게 하라면 하겠지만 당시는 몰라가지고 일단 저거를 썼었는데 DPP라는 프로그램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바디가 나옵니다. 자 이거 까는데 7분이 걸리네요. 아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수다쟁이 아저씨. 네. 자 바디가 나왔고요. 자 보면 기스가 좀 있네요. 안타깝게도 이거 이런 거는 그 꼭 바르고 쓰는데 일단 막 쓴 바디임에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고무도 이쪽에 약간 늘어났죠. 이거는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놔둬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무가 무리가 갔는데 아이피스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자 아이피스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자 전원을 일단 풀프레임의 센서는 야 이게 크기가 큰 겁니다. 자 이 카메라에 대해서 언박싱도 하는데 예, 보시면 여기 많이 까졌죠. 여기가 제일 많이 까지는 이 라인이 제일 많이 까지는 부분인데 많이 까져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매직, 까만 매직으로 몇 번 점 찍으면 됩니다. 관계없어요. 네, 그냥 쓰는 데는 문제없으니까 15만원에 뭘 팔아요. 예, 풀프레임인데 어차피. 자 화분 깨끗하네요. 분명히 세로 그립을 꽂아서 썼을 겁니다 이 사람. 자 집 좀 있고 그래도 고무 까지거나 달아난 것 같고 글자는 제대로 붙어있네요 다행히. 캐논 여기도 까져있고 여기도 까져있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이 5D 같은 경우에는 핫슈가 이 시절 카메라들이 핫슈가 보면 여기 위에 이 확장 단자가 핫슈인데 이거 원두막입니다. 원디 마크 2입니다. 핫슈가 이렇게 까맣게 아노다이징 도색이 돼 있는데 이제 이다음부터 이게 계속 까지는 게 어쩔 수 없이 단점이에요. 이게 자 어느 정도 썼는지 아시겠죠. 얘는 험하게 썼죠. 근데 이제 40D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핫슈를 이제 아예 도색을 안 하고 그냥 도금만 해서 판매를 합니다. 안 까지게 아예 안 까지게.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핫슈를 도색을 하지 않는다. 아마 흡착이나 아노다이징을 해도 어떻게 해도 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씁쓸합니다. 자 전원을 켜볼까요. 잘 들어오고. 자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나오네요. 자, 메모리 카드는 CF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자 16기가 하나 꽂아볼까요. 자 이 오토 모드 그리고 P 모드. P는 이제 그렇죠 프로그램 모드네요.
플로터, 프로그램 모드, TV는 조리 셔터 우선, AV는 조리개 우선, M은 매뉴얼이죠. B, C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뉴를 봐야 되는데 거의 안 쓰는 모드라 거의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피사기 심도, 그러니까 배경라인 같은 거를 컨트롤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100통이 아니고 9형 흑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나름 L렌즈라서 그윽한 색깔을 아주 되게 자랑합니다. 이거 렌즈 색감 잘 나와요. 얘도 흑통인데 당시에는 100통이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지금은 얼마 안 해요. 한 4,50하면 사던데 얘가 그때 한 50 했으니까 비쌌죠 굉장히. 그리고 표준 줌렌즈, 표준 단렌즈죠. 50mm 1.4 렌즈인데 이거를 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르기라는 이 2470인데 얘는 또 구형이에요. 28-70 L렌즈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뭐 좋아요 다. 자 봅시다. 좋아요. 이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프레임으로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OD 시리즈의 뭐 명성은 OD, OD 마크 2, 오두막, OD 마크 3, 53막, 5막3이라고 그러죠. 5막3, 5막3, 그리고 5막4, OD 마크 4. 요즘 최신이 OD 마크 4로 하는데 근데 이제 캐논이 이제 점점 망하는 추세라 저도 소니 가고 싶어요. 러브. 근데 이제 캐논 렌즈가 있어서 저는 버리지 못했는데 렌즈 3개밖에 없어요. 초점 잘 잡고 봅시다. 소리가 안 나요? 응, 2단으로 해. 너무 가까워서 못 잡나? ISO 값이 너무 낮네요. 봅시다. ISO를 ISO 이거 아니다. 드라이브인데 이것도 아닌가? 아이에스가 1600까지 올라가네요. 일단 뭐 실내니까 800 놓고 한번 찍어보자. 절푸덕하네요. 자 이런저런 카메라가 나옵니다. 지금 절푸덕하네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예,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통하고 지금 스탠드로 쓰고 있는 이 녀석을 사진을 찍었는데 이 LCD 화면 쓸만해요. 꽤나 LCD 화면은 꽤나 쓸만한데 약간 좀 요즘 거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서 조금 초점 맞은 거를 찾아내는 정도인데 그것도 약간 좀 조금 부족합니다. 당시 LCD이 좀 비싸서 지금 원두막 같은 경우에는 LCD가 요만해요. 코딱지만해요.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보다 훨씬 작아서 얘는 초점이 핀이 맞았는지도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로 후지입니다. 아 그리고 원두막하고 원디 마크2하고 지금 이거 OD하고 그리고 20D 이렇게 20D, OD, 원디 마크2 그리고 1DS 마크2 이거 이제 네 종류의 카메라는 전부 다 디직2를 씁니다. 디직2라는 거는 이미지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 이름 이제 시리즈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 A 뭐 A13, A11 이렇게 AP 칩 이름을 주잖아요. 이제 캐논의 이제 그래픽 처리 프로세서인데 디직2를 사용해요. 디직2의 특성은 이 화이트 밸런스가 어긋난 듯한, 그러니까 흰색 부분을 희게 안 하고 약간 좀 색깔이 희지 않은 색깔인데 그 덕분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정물 사진이지만은 빨간색이거나 그러니까 꽃 사진 같은 거 혹은 인물 사진 찍을 때 그 그윽함 같은 거는 이 디직2가 가지는 이 색감은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색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좀 온기가 있는 살아있는 약간 생동감이라기보다는 약간 핏기 도는 사진, 약간 누런 듯한 그윽한 그런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 OD를 저도 이거 썼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만족스럽고 지금도 이 풀프레임이라서 약간 좀 미러가 철푸덕 하는데 그 좀 뭐 옛날 기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그래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녀석의 치명적인 단점들도 몇 가지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일단 최고의 장점은 뭐 판형이 깡패다. 네. 풀프레임이라서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경날림 아웃포커싱 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아웃포커싱은 최고 좋고, 그리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CD 이게 조금 약간 부족하다는 거. 이거 뷰파인더가 약간 이제 결과물을 따질 때 조금 약합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히 크게 나온 거예요. 당시 기준에 이 정도면 굉장히 넓고 시원한 화면인데, 아까 1D 마크2 저 비싼 게 저것도 한 8,900만 원 하는 저 녀석도 이만하게 코딱지만하게 나온 데 반해서 얘는 크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가 단점이 어떤 거냐면 수명이 그렇게 1D 마크2 이 녀석은 연사를 한 8프레임 정도 나와요. 초당 8.5 연사 나오는데 얘는 한 3.5 연사 엄청 느려요. 일단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연사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계적인 이거 셔터 막에 그러니까 미러하고 셔터 막의 수명은 좀 짧은 편이에요. 제 알기로 이게 5만에서 10만 컷 사이 정도로 알고 있고, 좀 전에 저 1D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아마 25만 컷? 30만 컷인가 25만 컷인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쓰는 그 환경이나 뭐 운 따라 다른 거라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했듯이 고장이 나면 아까 60만 원 깨진다 그랬죠. 제 알기로는 5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셔터 박스 미러 박스를 교환한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들어있는 메인 프로세서 본체 칩 빼고 안에 열어가지고 안에 프리즘하고 전부 다 드러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셔터 그거 고장났다고 셔터만 뜯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딱 이 부분에 센서 앞에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겁나 비싸요 수리비가. 특히나 또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거 열고 닫기도 보통 일이 아니라서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이 고무 그립 이런 거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붙어 있는 게 다행이다. 살짝 안쪽에다 본드 한 방을 놔주고 싶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오디의 초기에 자 수리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거 보면 미러가 이 보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초기에 미러가 똑바로 안 붙어있어 철푸동하면서 미러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이게 미러가 보강이 된 건가? 안 된 것 같은데. 아, 미러 보강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 코스는 좀 작게 쓴 걸로 아는데 이게 시리얼이 26으로 시작하네요. 뭐, 네, 아무튼 26이면 뭐 중간 단계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은 ISO 구형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ISO가 16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밤에 사진 찍을 때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당시 나왔던 기준으로 봤어도 ISO 1600은 굉장히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밤에 사진 찍을 때 굉장한 강점이 있다라고 처음에 소개됐었는데, 요즘 현세대 기기에서는 대단히 밀립니다. 밤에 사진 찍기 무척 힘들어요. 이걸로는 요즘 기준에서 봤을 때. 아, 그리고 일단 무게나 뭐 가볍게 이건 뭐 적당한 편이고, 자 보자. 이거가 이제 센서를 켰을 때 보통 제 40D를 한번 켜볼게요. 슉. 자, 센서 클리닝이라고 뜨죠. 이 기능은 센서를 살짝 떨어져서 센서에 이제 먼지 같은 게 이제 붙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센서 클리닝 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 기술에는 없었습니다. 예, 한 4년 정도 뒤에 예, 그 정도의 센서 터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08년 정도. 그래서 센서 클리닝 기능이 없어가지고 얘는 물리적으로 나중에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센터에 맡겨서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서, 아무튼 이 먼지를 이제 얘 별명이 먼지 흡입기라고 다른 어떤 리뷰어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렌즈 교환할 때 어쩔 수 없이 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게 참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판형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딱 풀프레임 그거 하나 보고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오디 마크2를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 45만원 50만원 정도 들거든요. 걔를 살려면. 근데 얘는 지금 15만원 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뭐 풀프레임 하고 싶다 하면 이거 하나 50.8 렌즈 이거 한 5만원 10만원짜리 하는 거 있어요. 얘는 2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좋고, 50mm 하나 하고 요것만 있으면 웬만한 인물 사진하고 뭐 스냅 사진들 다 커버할 수 있죠. 35mm가 좋긴 한데 35mm는 너무 비쌉니다. 지금 좀 싸지긴 했어도 아 소니한테 고마운 게 옛날 이제 캐논이 밀려나고 있는 분위기라서 예, 옛날 좀 좋았던 렌즈를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시기가 너무 지난 것도 있고, 아무튼 오디가 굉장히 쓸모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결론은 계속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풀프레임이 좋습니다. 네.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이걸로. 그리고 화면이 넓기 때문에 화각 구성해가지고 마음대로 찍은 다음에 사진을 잘라 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 네,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네, 싸고 좋다. 다만 수리할 경우가 생기면 버리고 새 걸 사라. 그게 끝입니다. 네, 아주. 자, 오늘 여기까지 O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 계속 횡설수설하는데 네, 집중력 있게 진행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한건이었습니다.